자, 우리 연합회님이 좋아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입니다. 네. 첫 번째, 재창업자금 실사 이후. 좀 지난 이제 그 지난 질의 응답이에요. 올해 4월에 재창업자금 신청하고 6월 초에 접수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온라인 접수를 하고 어제 현장 시설을 마쳤습니다. 1시간 반 정도의 전문가님과 중진공 팀장님이 면담을 하고 끝났는데요.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변은 지금 신청한 자금 아직 여유가 있는 상반기 자금에서 지원되는 것이므로 결과가 좋으면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현장 시설에서 다소 부정적으로 이런저런 사항을 지적받았던 결과 얻을 수 있겠지만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고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면 충분히 기사하셔도 좋겠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안에 늦어도 2주 안에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라고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많이 해봤던 얘기겠죠. 네. 이런 이 재창업 자금은 아마 융자고요. 융자 같은 경우는 보통 정부 자금은 다 아이템을 보는 거죠, 아이템. 제도전 자금이라고 돼요, 제도전 자금. 한번 자금을 받아서 창업했다가 실패하신 분들한테 그 아이템을 보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주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나 이런 자금은 융자고요. 융자는 대출이고 빚이잖아요. 그래서 끝에 나와 있죠. 융자 지원금보다는 무담보, 무이자, 무상한 조건으로 지원된 정부 출연금 조달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장을 꼭 써주시죠. 우리 저기 운영자님은 거죠. 저희도 당장 그 자금이 급해가지고 하는 업체들 외에는 융자보다는 출연금 위주로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응답, 다음 질문은요? 네. 어디였지? 뭐야? 왜 질문이 하나밖에 없어? 아이, 뭐야? 오늘 제가 질의응답을 하나밖에 준비 안 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 주에 좀더 많이 준비할게요. 잠깐, 막간 홍보, 네. 저희 큐피타컴에 새로운 제품 많이 올라오는 거 아시죠? 네. 제품 많이 많이 구매해 주세요. 네. 특히 제가 최근에 입점한 회사인데요. 아서스포트라고 하는 회사가, 예, 농축산소수. 네. 이 산소수는 어떤 거냐면, 나사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나사에서 만든 물이고요. 우주인들, 그러니까 로켓을 타고 해외를 우주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우주인들 위해서 만든 물이에요.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산소가 이제 내 온몸으로 확산이 되는 산소가 많이 농축되어 있는 물이고요. 그래서 산소가 이제 많이 부족한 분들이 드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가족 중에 치매를 겪고 계신 분 계셔갖고 이걸 사가지고 열심히 이거 원래는 그 희석시켜서 먹는 건데 원액으로 드시고 계세요. 원액으로 드시면 그 치매 걸리신 분 약간 정신이 맑아지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물 대신 이걸 드시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효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차가 있는 거겠죠. 네. 하여튼 저물 6만 원짜리 물을 갖고 라면에 끓여 먹는다고요? 그건 좀 과한 것 같은데. 당당히 돈 많이 버시면 아마 끓여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이게 운동선수들이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나 뭐 오랫동안 운동을 해야 하는 선수들, 수영 선수 이런 사람들이 이걸 많이 먹으면서 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먹고 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기록의 차이가 커가지고, 네.